안녕하십니까. 트랙 산책입니다. 사피엔스 유발 하라리 제4부 과학혁명 14번째 이야기 무지 발견입니다. 배경음악은 조아람의 화화문 연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14번째 이야기 무지 발견. 기원으로 1000년 어느 스페인 농부가 잠이 들어 500년 후에 깨어난다고 하자 그는 콜럼버스가 이끄는 니냐호, 핀타호, 산타마리아호의 선원들이 내는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깼다. 그렇지만 그가 깨어난 세상은 매우 친숙해 보일 것이다. 기술과 풍습과 정치적 경계에서는 많이 달라졌겠지만 중세의 이 넷벤 윙클, 미국의 작가 어빙스턴이 지은 소설 속 주인공 이름, 세상의 변화에 놀라는 사람이란 뜻으로 쓰인다. 편안하게 느낄 것이다. 하지만 만일 콜럼버스의 선원 중한 사람이 같은 식으로 잠에 빠졌다가 21세기 아이폰 벨 소리에 잠을 깬다면 자신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세상에 와 있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자문할 것이다. 여기는 천국인가 아니면 지옥인가? 지난 500년간 인간의 힘은 경이적으로 유례없이 커졌다. 1500년에 지구 전체에 살고 있던 호모사피엔스의 수는 5억 명이었다. 오늘날에는 70억 명이 산다. 1500년 인류가 생산한 재화와 용역의 총가치는 오늘날의 화폐로 치면 약 2,500억 달러였다. 오늘날 인류의 연간 총 생산량은 60조 달러에 가깝다. 1500년 인류가 하루에 소비한 에너지는 약 13조 칼로리였다. 오늘날 우리는 하루 1,500조 칼로리를 소비한다. 숫자들을 다시 한번 들여다봐라. 인구는 14배로 늘어났는데 생산은 240배, 에너지 소비는 115배 늘었다. 현대의 전함 한 대가 콜럼버스 시대로 옮겨졌다고 상상해보자. 이 배는 니냐, 핀타, 산타마리아 호를 몇초 만에 널판지 조각으로 만날 수 있을 것이고 당시 열강들이 모든 군함을 격침시키면서도 자기는 긁힌 자국 하나 없을 것이다. 현대 화물선 다섯 척이 있었다면 당시 세계의 모든 상단이 실어 나른 모든 짐을 실을 수 있었을 것이다. 현대의 컴퓨터 한 대면은 중세의 모든 도서관에 있는 모든 사본과 두루마리에 있는 모든 단어와 숫자를 쉽사리 저장하고도 공간이 넉넉하게 남았을 것이다. 오늘날의 대형 은행 어느 한 곳이 보유한 돈이 중세의 모든 왕국이 가지고 있던 돈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을 것이다. 1500년에 10만 명 이상 거주하던 도시는 드물었다. 대부분의 건물은 진흙과 나무와 짚으로 지어졌다. 3층이면 초고층이었다. 도로는 바퀴 자국이 나 있는 비포장 흙길로 여름에는 먼지가 날리고 겨울에는 진창으로 변했으며 보행자, 말, 염소, 닭, 마차 몇 대가 오갔다. 도시에서 가장 흔히 들리는 소음은 인간의 목소리와 동물의 울음소리뿐이었으며 가끔 망치질과 톱질하는 소리도 들렸다. 해가 지면 도시의 경관은 캄캄해졌고 어둠 속에서 가끔 촛불이나 횃불이 보일 뿐이었다. 그런 도시의 주민이 현대의 도쿄, 뉴욕, 봄바이를 본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 16세기 이전에는 지구를 일주한 인간이 아무도 없었다. 상황은 1522년에 바뀌었다. 마젤란의 배가 7만 2000km를 항해한 끝에 스페인으로 돌아온 것이다. 항해에는 3년이 걸렸으며 탐험대의 거의 전원이 희생되었다. 심지어 마젤란 본인까지. 1873년에 질 베른의 피디어스 포그라는 부유한 영국인 뭔가가 세계를 80일 만에 일주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상상한 이야기를 썼다. 오늘날에는 중산층 정도의 수입이 있는 사람이라면 단 48시간 만에 쉬고 편안하게 지구를 일주할 수 있다. 1500년에 인류는 지표면에 묶여 있었다. 탑을 세우고 산에 올라갈 수는 있었지만 하늘은 새와 천사와 신의 영역이었다.
1600, 1969년 7월 20일 인류는 달에 착륙했다. 이것은 역사적 위협 정도가 아니라 진화적, 심지어 우주적 업적이었다. 1969년 7월 20일 지난 40억 년의 진화 기간 동안 지구의 대기권을 벗어난 생물조차도 없었으며 달의 발자국이나 촉수 자국을 남긴 생물도 없었을 것이 확실하다. 역사의 대부분 기간 동안 인간은 지구상에 있는 생명체 중 약 99.99%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 미생물 말이다. 우리와 상관이 없어서 몰랐던 것은 아니다. 우리 몸속에는 수십조 마리의 단세포 생명체가 살고 있다. 이들은 무임승차자만이 아니다. 우리의 최고의 친구이자 가장 치명적인 적이기도 하다. 그중 일부는 우리의 몸속에서 음식을 소화시켜주고 장을 청소해주지만 다른 일부는 병과 전염병을 일으킨다. 하지만 인간의 눈이 미생물을 처음 본 것은 1674년이 되어서였다. 안톤 판 레이우엔 후기 집에서 만든 현미경으로 엿본 세계는 놀라웠다. 한 방울의 물 속에 미세한 존재들이 돌아다니는 세계가 있었다. 그 후 300년간 인류는 현미경으로만 보이는 엄청난 숫자의 생물종을 알게 되었다. 이들이 일으키는 가장 치명적이고 전염성이 강한 질병의 대부분을 퇴치하는 데 어찌어찌 성공했으며 미생물을 의료와 산업에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오늘날 우리는 박테리아를 조작해 약품을 만들고 바이오 연료를 생산하며 기생충을 죽인다. 하지만 지난 500년간 가장 눈에 띄는 단 하나의 결정적인 순간은 1945년 7월 16일 오전 5시 29분 45초였다. 정확히 그때 미국 과학자들은 엘러 모고도 사막의 첫 원자 폭탄을 터뜨렸다. 그 순간 이후 인류는 역사의 진로를 변화시킬 능력뿐 아니라 역사를 끝장낼 능력도 가지게 되었다. 우리를 엘러 모고도로 그리고 달로 이끈 역사적 과정이 과학혁명이다. 이 혁명 기간 동안 인류는 과학연구에 자원을 투자함으로써 막대한 새 힘을 얻었다. 왜 그것이 혁명이었는가 하면 약 1500년 이전까지 전 세계 인류는 자신에게 새로운 의학적, 군사적, 경제적 힘을 얻을 능력이 있는지를 의심했기 때문이다. 당시 정부와 부유한 후원자들이 교육과 학문에 자금을 제공하기는 했지만 그 목적은 새로운 능력을 획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능력을 얻기 위함이었다. 근세 이전의 전형적인 지배자는 사제와 철학자, 시인에게 돈을 주면서 이들이 자신의 지배를 정당화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를 기대했지. 이들에게 새 의약품을 발견하거나 신무기를 발명하거나 경제성장을 촉진하라고 주문하지 않았다. 지난 5세기 동안 인류는 과학연구에 투자하면 스스로의 능력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점차 믿게 되었다. 이것은 맹목적인 믿음은 아니었다. 경험적으로 반복해서 증명된 사실이었다. 증거가 쌓일수록 부자와 정부는 과학에 더 많은 자원을 기꺼이 투입하였다. 그런 투자가 없었다면 우리는 결코 달 위를 걷거나 미생물을 조작하거나 원자를 쪼갤 수 없었을 것이다. 가령 미국 정부는 지난 몇십 년간 핵물리학 연구소에 수십억 달러를 배정했다. 그 연구에서 만들어진 지식은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할 수 있게 해주었고 발전소는 미국 산업들에게 싼값으로 전력을 공급했으며 그 산업들은 미국 정부에 세금을 냈고 미국 정부는 이 세금 중 일부를 핵물리학을 더욱 깊이 연구할 자금으로 댔다. 왜 현대 인류는 자신에게 연구를 통해 새로운 힘을 획득할 능력이 있다고 믿게 되었을까? 무엇이 과학과 정치와 경제의 연대를 구축했을까? 이 장에서는 현대 과학의 독특한 속성을 살펴봄으로써 그 답의 일부를 제공할 것이다. 이후 두 장에서는 과학과 유럽 제국들과 자본주의 경제가 어떻게 동맹을 형성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우리는 모른다. 에 대한 얘기입니다. 적어도 인지혁명이 일어난 이후부터 인류는 우주를 이해하려고 애썼다. 우리 선조들은 자연세계를 지배하는 규칙을 발견하기 위해 수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현대과학은 과거의 모든 전통 지식과 다음 세 가지 점에서 결정적으로 다르다. 첫 번째, 무지를 기꺼이 인정하기. 현대과학은 라틴어를 표현하면 이그로무라스, 우리는 모른다는 데 기반을 두고 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알지는 못한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더욱 중요한 점은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더 많은 지식을 갖게 되면 틀린 것으로 드러날 수도 있음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어떤 개념이나 아이디어, 이론도 신성하지 않으며 도전을 벗어난 대상이 아니다. 두 번째, 관찰과 수학이 중심적 위치를 차지한다. 무지를 인정한 현대과학은 새로운 지식의 획득을 목표로 삼는다. 그 수단은 관찰을 수집한 뒤 수학적 도구로 그 관찰을 연결해 포괄적인 이론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세 번째, 새 힘의 획득. 현대과학은 이론을 창조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는다. 이론을 사용해서 새 힘을 획득하고자 하며 특히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자 한다. 과학혁명은 지식혁명이 아니었다. 무엇보다 무지혁명이었다. 과학혁명을 출범시키는 위대한 발견은 인류는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모른다는 발견이었다. 근대 이전의 전통 지식이었던 이슬람, 기독교, 불교, 유교는 세상에 대해 알아야 할 중요한 모든 것은 이미 알려져 있다고 단언했다. 위대한 신들, 혹은 전능한 유일신, 혹은 과거의 현자들은 모든 것을 아우르는 지혜가 있었고 그것을 문자와 구전 전통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었다. 평범한 사람들은 그런 고대의 문헌과 전통을 파고들어 적절하게 이해함으로써 지식을 얻었다. 성경이라 코란, 베다의 우주의 핵심 비밀이 빠져있다고는 상상할 수조차 없었다. 피와 살을 가진 피조물들이 앞으로 발견할지도 모르는 비밀이 말이다. 고대의 전통 지식은 오로지 두 종류의 무지만을 인정했다. 첫째, 한 개인이 뭔가 중요한 것에 대해 무지할 수는 있었다. 그가 필요한 지식을 얻으려면 자신보다 현명한 누군가에게 묻기만 하면 되었다. 아무도 모르는 무언가를 새로 발견해야 할 필요는 없었다. 예컨대 13세기 영국 요크셔 지방의 마을에 사는 농부가 인류의 기원에 대해 알고 싶었다면 그는 기독교 전통 속에 명확한 답이 있었다고 가정했다. 그가 할 일은 동네 사제에게 물어보는 게 전부였다. 둘째, 하나의 전통 체계가 뭔가 중요하지 않은 것에 대해 무지할 수는 있었다. 위대한 신들이나 과거의 현자들이 우리에게서 말해주지 않는 것은 그게 무엇이든 정의상 중요치 않은 것이었다. 가령 아까 그 요크셔 농부가 거미가 어떻게 거미줄을 치는지 알고 싶었다면 사제에게 물어보는 것은 무의미했다. 기독교 문헌 어디에도 이에 대한 대답은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이 기독교가 불완전하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거미가 어떻게 집을 짓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했다. 어쨌든 하나님은 거미가 어떻게 집을 짓는지 너무나 잘 알고 계셨다. 만일 이 정보가 인간의 번영과 구원의 핵심이 되는 것이었다면 하나님은 당연히 성경에 상세히 설명해 놓으셨을 것이다. 기독교 신앙은 사람들에게 거미 연구를 금지하지 않는다. 하지만 거미학자는 중세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 말이지만은 사회에서 자신의 역할이 부수적이라는 점과 자신의 연구 결과와 기독교의 영원한 진리와 관련이 없다는 것을 받아들여야만 했다. 학자가 거미나 나비나 갈라파고스 핀치에 대해 무엇을 발견하든 그 지식은 하찮은 것에 불과했고 사회나 정치 경제의 근본적 진리와는 무관했다. 사실 이를 그렇게 단순한 것은 아니었다. 어느 시대에나 심지어 가장 경건하고 보수적인 시대에도 자신들의 전통 전체가 전혀 알지 못하는 뭔가 중요한 것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존재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하찮은 존재로 취급받거나 박해를 받았다. 혹은 그들은 새로운 전통을 세우고 이제 자신들이 세상에서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일례로 예언자 마호메트는 다른 아랍인들이 신의 진리에 무지하다고 비난하는 것으로 종교 경력을 시작했다. 그러나 마호메트는 아주 금방 자신이 모든 진리를 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으며 추종자들은 그를 예언자들의 봉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따라서 이제는 마호메트에게 주어진 계시를 넘어서는 다른 계시는 필요하지 않았다. 오늘날의 과학은 지식의 전통으로서는 독특하다. 가장 중요한 질문들에 대한 집단적 무지를 공개적으로 인정한다는 점이 그렇다. 다윈은 스스로 생물학자의 대표를 자처하거나 생명의 수수께끼를 최종적으로 해결했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몇 세기에 걸친 광범위한 연구를 한 뒤에도 생물학자들은 내가 어떻게 의식을 만들어 내는지에 대해 좋은 설명을 전혀 얻지 못했다고 인정하고 있다. 물리학자들도 무엇이 빅뱅을 일으켰는지, 양자역학과 상대성 이론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 모른다고 인정한다. 또 다른 경우에는 끊임없이 나타나는 새로운 증거를 기반으로 서로 경쟁하는 과학 이론들이 큰 소리로 논쟁을 벌이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경제를 운영하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이었냐는 것이다. 개별 경제학자들은 자신의 방법이 최선이라고 주장할지 모르지만은 금융위기가 오거나 주식시장 버블이 터질 때마다 정설이 바뀌고 있다. 그리고 경제학의 결정판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 널리 받아들여지는 견해다. 그리고 또 다른 경우에는 이용 가능한 증거들이 특정 이론을 너무나 일관성 있게 지지하는 나머지 다른 대안들이 이미 오래전에 다 밀려났다. 그런 이론들은 진리라고 받아들여지지만 모두가 동의하는 바 만일 그 이론에 반대되는 새로운 증거가 등장한다면 해당 이론은 수정되거나 폐기되어야 한다. 좋은 예가 지구판 구조론과 진화론이다. 현대 과학은 무지를 기꺼이 받아들인 덕분에 기존의 어떤 전통 지식보다 더 역동적이고 유연하며 탐구적이다. 덕분에 우리는 세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는 능력과 새로운 기술을 발명할 역량이 크게 확대되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 선조 대부분이 대처할 필요가 없었던 심각한 문제를 하나 제기하기도 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알지는 못하며 지식도 지금도 잠정적인 것이라는 가정은 우리가 공유하는 신화에까지 즉 수백만 명의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효과적으로 협력하게 만들어주는 신화에까지 적용된다. 만일 이 신화들 중에 많은 것이 의심스럽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우리는 어떻게 사회를 유지할 수 있을까? 우리 공동체 국가, 국제 시스템은 어떻게 기능을 할 수 있을까? 정치 사회적 질서를 안정시키려는 현대의 모든 노력은 다음의 두 가지 비과학적 방법에 의지하는 수밖에 없었다. 첫 번째, 하나의 과학 이론을 택해서 통상의 과학적 관례와는 반대로 그것이 궁극적인 절대 진리라는 것이 선포하는 것. 이것은 나치당과 공산주의자들이 사용한 방법이었다. 나치 당원들은 자기네 인종정책이 생물학적 사실들의 필연적인 귀걸이라고 주장했다. 공산주의자는 마르크스와 레닌의 경제 진리는 절대적이고 신성한 것이며 여기에는 결코 반박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과학은 내버려두고 과학과 무관한 절대 진리에 따라 사는 것. 이것은 자유주의적 인본주의의 전략이었다. 자유주의적 인본주의는 인간의 고유한 가치와 권리에 대한 도마적인 신조를 토대로 건설된 이념인데 그 신조는 호모 사피엔스에 대한 과학적 연구 결과와는 당황스러울 정도로 공통점이 많다. 하지만 놀랄 것은 없다. 과학 자체도 스스로의 연구를 정당화하고 자금을 공급받으려면 종교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인 신념에 의지해야 하는 마당이니까. 그럼에도 현대 문화는 이전 어떤 문화보다도 더욱 폭넓게 기꺼이 무지를 받아들여 왔다. 현대 사회 질서를 지탱해준 요인 중 하나는 기술과 과학적 연구 방법에 대한 과거 종교적인 믿음의 확산이었다. 이것은 절대 진리에 대한 믿음을 어느 정도 대체했다. 다음은 과학의 도그마입니다. 현대 과학에는 도그마가 없다. 하지만 연구 기법에는 공통적인 핵심이 있는데 늘 경험적 관찰들을 모은 뒤 수학적 도구의 도움을 받아 그것들을 하나로 결합하는 것이다. 여기서 관찰이란 적어도 우리의 감각 기관 중 하나로 관찰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역사를 통틀어 사람들은 경험적 관찰들을 모았지만은 이 관찰의 중요성은 보통 제한적이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답이 수중에 있는데
또다시 새로운 관찰을 얻으려고 귀중한 자원을 낭비할 필요는 어디 있겠는가. 하지만 현대인은 자신들이 매우 중요한 몇몇 질문의 답을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으므로 완전히 새로운 지식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 결과 현대의 지배적인 연구 기법은 오래된 지식이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오늘날 물개의 중심은 옛 전통을 연구하기보다는 새로운 관찰과 실험을 하는 쪽으로 옮겨갔다. 현대의 관찰이 과거의 전통과 배치되는 경우 우리는 관찰의 우선권을 부여한다. 물론 먼 은하의 스펙트럼을 분석하는 물리학자, 청동기 시대의 도시 유물을 분석하는 고고학자, 자본주의를 출현을 연구하는 정치학자는 전통을 무시하지 않는다. 이들은 과거의 현자들이 말하고 쓴 것을 공부하는 데서 시작한다. 하지만은 물리학자, 고고학자, 정치학자가 되려는 사람들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자신의 입문은 아인슈타인, 하인리히 슐리만, 막스 베버가 알았던 것을 뛰어넘는 데 있다고 배웁니다. 하지만 더 많은 관찰이 더 많은 지식은 아니다. 우주를 이해하려면 관찰들을 연결하여 포괄적인 이론을 만들 필요가 있다. 과거의 전통에서는 보통 이야기를 써서 이론을 꾸며내지만 현대 과학에서는 수학을 사용한다. 성경이나 코란, 베다, 유교의 경전에는 방정식 그래프 계산이 거의 없다. 전통적 신화와 서적이 보편 법칙을 서술할 때는 수식이 아니라 이야기의 형태로 제시했다. 따라서 만유교의 근본 원리는 세상의 성과 악의 전쟁이라고 이야기했다. 악의 힘이 물질을 만들어내고 선의 힘이 정신을 창조했으며 인간은 두 가지 힘 사이에 붙잡혀 있으니 악을 넘어 선을 선택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예언자 마니는 두 힘을 계량함으로써 인간의 선택을 예측하는 데 쓸 수 있는 수학 공식을 만들려는 시도는 전혀 하지 않았다. 사람에게 작용하는 힘은 그의 정신의 가속도를 신체 질량으로 나눈 것과 같다는 식의 계산은 전혀 하지 않았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과학자들이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1687년 아이작 루터는 현대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 틀림없을 자연 철학의 수학적 원리를 출간했다. 뉴턴은 운동과 변화의 일반 이론을 제시했다. 뉴턴 이론의 위대한 점은 세계의 매우 단순한 수학 법칙으로 떨어지는 사과에서부터 불등별에 이르기까지 우주의 모든 물체의 운동은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때부터 대포알이나 행성의 운동을 이해하고 예측하고 싶은 사람은 해당 물체의 질량, 방향과 가속도 거기에 작용하는 힘을 측정하기만 하면 되었다. 숫자들을 뉴턴의 방정식에 집어넣으면 그 물체의 미래의 위치를 예측할 수 있었다. 이것은 마술처럼 작동했다. 과학자들이 뉴턴의 법칙에 잘 들어맞지 않는 소수의 관찰 결과와 마주친 것은 19세기 말이 되어서였고 그런 관찰은 물리학의 새로운 혁명으로 이어졌다. 상대성 이론과 양자 역학이었다. 뉴턴은 자연이란 책이 수학의 언어로 쓰여 있음을 보여주었다. 일부 챕터 예컨대 물리학은 결국 깔끔한 방정식으로 귀결된다. 하지만 생물학, 경제학, 심리학을 깔끔한 뉴턴 방식으로 환원하려고 시도했던 학자들은 실패했다. 이런 분야는 그런 야망을 더듬는 것으로 만드는 복잡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수학을 포기했다는 말은 아니다. 과거 200년 사이에 실제보다 복잡한 측면을 다루기 위한 새로운 수학 분과가 개발되었다. 1744년 스코틀랜드의 장로교 목사인 알렉산드로 웨스프터가 로버트 월리스는 생명보험 기금을 만들어 사망한 목사의 배우자와 과에게 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들은 자기네 교회의 목사들에게 각자 자신의 수입 중 일부를 떼어 기금에 넣으라고 제안했고 그들이 그 돈으로 투자를 하겠다고 했다. 만일 어느 목사가 죽으면 배우자는 기금의 수익에서 배당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그녀는 평생 안락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목사들이 얼마를 내야 기금에 돈이 충분히 모여 약속하는 의무를 다할 수 있는지 알려면 웨스프터와 윌리스는 매년 얼마나
많은 목사가 죽을 것이며 얼마나 많은 배우자와 고아가 남을 것이며 배우자는 남편보다 얼마나 오래 살 것인지 예측할 수 있어야 했다. 먼저 두 성직자가 하지 않은 일에 주목하자 이들은 답을 알려달라고 하느님에게 기도하지 않았다. 성경이나 고대 신학자의 작품 속에서 답을 찾지도 않았다. 추상적인 철학 논쟁을 시작하지도 않았다. 스코틀랜드인답게 이들은 실용적이었다. 그래서 에든버런 대학의 수학 교수인 콜린 맥클로린과 만났다. 세 사람은 사람의 사망 연령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그것을 이용해 어떤 해에 얼마나 많은 목사가 사망할지를 계산했다. 이들의 작업은 통계와 확률 분야에서 얼마 전에 등장한 여러 발전들의 토대를 두었다. 그중 하나가 야코프 베르누이의 큰수의 법칙이었다. 베르누이는 특정인의 사망 같은 단일 사건의 발생 확률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힘들지만 수많은 비슷한 사건들의 평균 결과는 매우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는 원칙을 명문화했다. 요컨대 맥클로린은 웰스프토와 윌리스가 내년에 사망할지 여부를 수학을 이용해서 예측할 수 없지만 충분한 자료가 주어진다면 웰스프토와 윌리스에게 내년에 스코틀랜드에서 얼마나 많은 장로교 목사가 사망할지를 거의 정확하게 말해줄 수 있었다. 운 좋게도 그들에게는 즉각 사용할 수 있는 이미 만들어진 자료가 있었다. 특히 50년 전에 에드먼드 헨리가 출간한 생명파가 유용했다. 헨리는 독일 브레슬라우 시에서 얻은 1238건의 출생 기록과 1174건의 사망 기록을 분석해 두었다. 엘리표가 있으면 예컨대 그의 20세인 사람이 사망할 확률은 100분의 1이지만 50세인 사람이 사망 확률은 39분의 1이라는 것을 알수 있었다. 이 수치를 가공하여 웨스프터와 일리스는 어느 시점에서든 살아있는 스코틀랜드 장로교 목사는 930명이고 연평균 27명의 목사가 사망할 것이고 그 배우자는 18명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배우자를 남기지 않는 사람 중 5명은 고아를 남길 것이고 배우자를 남긴 사람 중 2명에게는 아직 16세에 이르지 않은 전처소생의 자식이 있을 것이다. 이들은 그 배우자가 죽거나 재혼하는데 두 경우 모두 연금 지불은 중단된다. 묘태가 걸릴 것인가까지도 계산했다. 이 수치를 통해 웨스프터와 윌리스는 기금에 가입한 목사들이 얼마를 내야 아내와 자식들의 생활비를 보장할 수 있을지 결정할 수 있었다. 한 해에 2파운드 12실링 1펜스를 내는 목사는 죽은 뒤 아내가 매년 적어도 10파운드, 당시로는 큰 돈이었다. 수령할 것을 보장받을 수 있었다. 이 돈이 적다고 생각하면 매년 6파운드 11실링 3펜스를 내기로 선택할 수 있었다. 그러면 아내가 매년 25파운드를 받게 해줄 수 있었다. 이들의 계산에 따르면 1765년에 사망한 스코틀랜드 교회 목사들의 배우자와 자녀를 위한 대비 기금의 자본은 총 58,348파운드가 될 것이다. 이 계산은 놀랄 만큼 정확하였다. 실제로 그 해가 됐을 때 기금의 자본은 예측보다 단 1파운드 적은 액수 58,347파운드였다. 하박국 구약에 나오는 기원전 7세기의 소선지자 엘레미야, 기원전 6, 7세기의 대예언자 사도 요한의 예언보다 훨씬 더 정확한 예측이었다. 오늘날 웨스프터와 일리스의 기금은 간단히 스코티시 위도우스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는데 세계 최대의 연금 및 보험회사로 꼽힌다. 자산가치 1천억 파운드가 넘는 이 예산은 사망한 스코틀랜드 교회 목사들의 배우자뿐만 아니라 보험증권을 사려는 누구에게나 연금 지불을 보장해준다. 스코틀랜드의 두 목사가 사용했던 것과 같은 확률 계산은 연금과 보험 산업의 핵심이 되는 보험 통계학뿐 아니라 인구 통계학 역시 성직자였던 영국 성공회의 로버트 멜서스가 기초를 쌓았다. 기초가 되었다. 그리고 인구 통계학은 결국 찰스 다윈 영국 성공의 목사가 거의 될 뻔했다. 세운 진화론의 초석이 되었다. 특정한 조건 아래서 어떤 종류의 생명체가 진화할 것인지를 예측하는 방식은 없지만은 유전 학자들은 확률 계산을 통해 주어진 개체군 내에서 특정 돌연변이가 퍼져나갈 가능성을 계산한다.
이와 유사한 확률 모델은 경제학, 사회학, 심리학, 정치학을 비롯한 다른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의 핵심이 되었다. 심지어 물리학도 결국 뉴턴의 고전 방식을 양자역학의 확률 구름으로 보충했다. 이런 과정이 우리를 얼마나 멀리까지 데려왔는지 실감하려면 교육의 역사를 들여다보기만 하면 된다. 대부분의 역사 내내 수학은 난해한 분야였고, 교양 있는 사람들도 이를 진지하게 공부한 예가 드물었다. 중세 유럽에서 논리학, 문법, 수사기, 교육의 핵심을 잃은 반면, 수학 교습은 단순한 산술과 기하를 넘어서는 경우가 없었다. 통계학은 아무도 공부하지 않았다. 모든 학문 분야는 신학이었고, 여기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었다. 오늘날 수사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찾기 어렵다. 논리학은 철학의 한 분과로만 존재한다. 신학은 신학교에서만 배운다. 하지만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이 수학을 배우려 하거나 배우도록 강요받는다. 정밀 과학을 향하는 흐름은 거역할 수 없는 대세이고, 정밀하다는 말의 정의는 수학적 도구를 사용한다는 뜻이다. 전통적으로 인문학의 분야였던 인간 언어의 연구, 언어학이나 인간 심리의 연구, 심리학조차 점점 더 수학에 의존하며 스스로를 정밀 과학이라고 소개하려 한다. 이를 통계학은 물리학이나 생물학만이 아니라 심리학, 사회학, 경제학, 정치학의 기초 필수 과목이 되었다. 내가 몸담은 대학의 심리학과 강좌 목록을 보면 커리큘럼에서 가장 먼저 수강해야 할 과목은 심리학 연구의 통계학과 방법론 임무이다. 심리학과 2학년 학생은 심리학 연구의 통계적 방법을 반드시 수강해야 한다. 만일 우리가 공자 부처 예수 마호메트에게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병을 치료하려면 통계학을 먼저 공부해야 한다고 말해 주었으면 그들은 아주 어리둥절했을 것이다. 아는 것이 힘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현대 과학을 소화하기 힘들어한다. 사용하는 수학 언어가 우리 머리로는 파악하기 어렵고, 그 연구 결과가 상식과 배치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이다. 세계 인구 70억 명 중에서 양자역학이나 세포생물학, 미시경제학을 이해하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되겠는가? 그럼에도 과학은 막대한 특권을 누린다. 그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기 때문이다. 대통령과 장군들은 핵물리학은 이해하지 못할지 몰라도 원자폭탄이 무엇이 할수 있는지는 안다. 1620년 프랜시스 베이컨은 신기관 뉴 인스트루먼트라는 과학 선언문을 주관했다. 이 책에서 그는 아는 것이 힘이라고 주장했다. 지식의 진정한 시금석은 그것이 진리인가 아닌가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힘을 주느냐의 여부다. 일반적으로 과학자들은 100% 정확한 이론은 없다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그 결과 진리인가의 여부는 지식인가 아닌가를 판별하는 검사법으로서는 부족한 것이 되었다. 진정한 시금석은 유용성이다.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할수 있는 능력을 주는 이론이 지식이다. 여러 세기에 걸쳐 과학은 우리에게 새로운 도구를 많이 제공했다. 일부는 사망률과 경제 성장률을 예측하는 데 쓰인 것 같은 정신적 도구였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기술적 도구다. 과학과 기술 사이에 구축된 연결 관계는 매우 강력해서 오늘날 사람들은 양자를 혼동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과학 연구 없이 신기술을 개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만일 신기술을 낳지 않는다면 연구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다. 실제로는 과학과 기술이 관련을 맺은 것은 매우 최근에 일어난 현상이다. 1500년 이전에 과학과 기술은 완전히 별개의 분야였다. 17세기 초반 베이컨이 양자를 연결시킨 것은 혁명적인 아이디어였다. 17세기에서 18세기 동안 둘의 연결은 강화되었지만 매듭이 지어진 것은 19세기에 들어와서였다. 1800년에도 강한 군대를 원하는 지배자나 성공적인 사업을 원하는 사업계 거물의 대부분은 물리학, 생물학, 경제학에 자금을 대는 수고를 하지 않았다.
이 규칙에 예외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려는 것은 아니다. 불교한 역사학자는 거의 모든 것에 대한 선례를 찾아낼 수 있다. 하지만 이보다 더 불교한 역사학자는 그런 선례가 큰 그림을 파악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징계한 사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 일반적으로 근대 이전 대부분의 지배자와 사학하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려는 목적으로 우주의 속성에 대한 연구에 자금을 대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사상가들은 자신이 발견한 내용을 기술적 장치로 해석하려고 시도하지 않았다. 지배자들은 교육기관에 자금을 냈지만 그런 기관의 의무는 기존 질서를 유지하려는 목적하에 전통적 지식을 확산시키는 데 있었다.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지만 그 기술들은 보통 교육을 받지 못한 장인들이 시행착오를 통해 만들어낸 것이지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연구를 추구하는 학자들에 의해 개발된 것이 아니었다. 마차 제조업자는 늘 같은 재료를 가지고 늘 같은 마차를 만들었다. 새로운 마차를 연구 개발하기 위해서 연간 순익의 101%를 따로 떼어 놓는 일은 하지 않았다. 마차의 설계는 가끔 개선되었지만 이는 대학에 발을 들여 놓은 일도 없으며 글을 읽을 줄조차 모르는 어느 지방 목수가 천재성을 발휘한 덕분이었다. 민간 부분뿐 아니라 공공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현대 국가는 에너지에서 공중보건, 쓰레기 처리에 이르는 국가정책의 거의 모든 영역에 걸친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과학자들을 부른다. 이와 달리 고대 왕국은 이런 일을 한 예가 거의 없었다. 당시와 지금의 대비는 무기에서 가장 뚜렷하게 드러난다. 드와이트 아이젠 하워는 1961년에 대통령에서 물러나면서 군산 복합체의 권력이 커지는 것을 경고했지만 방정식의 한 부분을 빼먹었다. 그는 군사, 산업, 과학, 복합체에 대해 경고했어야 했다. 오늘날의 전쟁은 과학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세계의 군대는 인류의 과학 연구와 기술 개발의 대부분을 선도하고 자금을 대고 방향을 조정한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없는 참호전이라는 진창에 빠졌을 때 양측 모두 교착 상태를 깨뜨리고 나라를 구하기 위해 과학자들을 불렀다. 부름에 응한 과학자들의 연구실에서 놀라운 무기가 끊임없이 만들어져 나왔다. 전투기, 독가스, 탱크, 잠수함을 비롯해 성능이 개선된 기관총과 대포, 소총과 폭탄이 속속 개발되었다. 과학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더욱 큰 역할을 했다. 1944년 후반 독일은 전쟁에 지고 있었고 패색이 역력했다. 한 해 전 독일의 동맹인 이탈리아 국민은 무솔리니를 군자에서 끌어내리고 연합국에 항복했지만 독일은 계속 싸웠다. 영국과 미국의 소련의 군대가 공격을 위해 접근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때 독일의 군인들과 민간인들이 완전히 가망없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이유 중 하나는 자국 과학자들에 대한 기대였다. 이들이 V2 로켓이나 제트기 같은 소위 기적의 무기를 만들어 대세를 바꿀 시점이 임박했다고 믿었던 것이다. 독일인들이 로켓과 제트기에 공을 들이고 있는 동안 미국의 맨해튼 프로젝트는 원자폭탄 개발에 성공했다. 이 폭탄이 준비된 1945년 8월 초 독일은 이미 항복했지만 일본은 싸우고 있었다. 미국은 일본 본토를 침공할 준비를 했다. 일본인들은 결사항전을 맹세했으며 그것이 말뿐인 협박이 아니라고 믿을 이유는 차고 넘쳤다. 미국 장군들은 해리 트루먼 대통령에게 일본을 침공하면 미국 100만 명이 희생되고 전쟁은 1946년까지 줄곧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트루먼은 새 폭탄을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2주가 지나고 원자폭탄 2개가 터진 뒤 일본은 무조건 항복을 외쳤고 전쟁은 끝났다. 하지만 과학은 공격 무기만이 아니라 방어에도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오늘날 많은 미국인은 테러리즘의 해결책이 정치가 아니라 기술에 있다고 믿는다. 나노기술 산업에 수백만 달러를 더 투자하기만 하면 미국이 생체 공학적인 스파이 파리들을 아프간의 모든 동굴과 예멘의 보루와
아프리카의 야영지에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이다. 일단 그게 가능하다면 오사마 빈 라덴의 후계자들이 커피 한 잔을 끓여도 CIA의 스파이 파리가 그 중대 정보를 맹글리의 본부에 전송할 것이다. 내 연구에 수백만 달러를 더 할애한다면 모든 공항에 최고로 세련된 fMRI 스캐너가 설치되어 사람들이 뇌에서 분노와 증오에 찬 생각을 즉각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정말 그게 가능할까? 아무도 모른다. 생체 공학적 발휘와 생각을 잃는 스캐너를 개발하는 게 현명한 선택일까? 꼭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여러분이 이 글을 읽는 동안 미 국방부는 위 예를 비롯해 이와 비슷한 아이디어들을 연구하기 위해서 나노기술 연구소와 내 연구소에 수백만 달러씩을 송금하고 있다. 탱크에서 원자폭탄, 스파이 파리까지 군사기술에 대한 집착은 놀라울 정도로 최근에 일어난 현상이다. 19세기까지만 해도 군사 분야의 혁명은 기술적 변화가 아니라 조직적 변화의 산물이었다. 물론 서로 모르던 문명들이 접할 때 기술적 격차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그 격차를 일부러 만들고 확대할 생각을 한 사람은 드물었다. 대부분의 제국이 부상한 것은 기술 분야의 마법적 재능 덕분이 아니었으며 그 지배자들도 기술 개선에 많은 신경을 쓰지 않았다. 아랍인들의 사산 제국을 무너뜨린 것은 우월한 활이나 칼 덕분이 아니었고 셀주크 사람들이 비잔틴 사람들에게 기술적 우위를 지니진 않았지만은 몽골이 중국을 정복한 것도 뭔가 독창적인 신무기의 도움을 받은 덕분은 아니었다. 사실 이 모든 경우에서 군사기술과 민간기술이 우월한 것은 오히려 패배자 쪽이었다. 노마군이 특히 좋은 예다. 노마군은 당시 최강의 군대였지만은 기술적으로는 카르타고나 마케도니아, 셀레우코스 제국보다는 나을 게 없었다. 노마군의 강점은 효율적인 조직, 강철 같은 규율, 막대한 예비 인력에 있었다. 노마군은 연구개발 부서를 만든 일이 없었으며 이들의 무기는 몇 세기 동안 거의 똑같았다. 만일 기원전 2세기에 카르타고를 초토화시키고 누만시아인들을 패퇴시킨 스키표 아이밀리 아우스 장군의 군대가 500년 동안 콘티탄이 누스 대제 시대에 갑자기 출현했다면 스키표는 대제를 상대로도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컸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지금으로부터 몇 세기 전의 장군 가령 나폴레옹이 군대를 이끌고 현대의 무장한 여당과 맞선다고 상상해보자. 나폴레옹이 탁월한 전략가였고 그의 부하들은 정예의 전문가들이었지만 현대의 무기 앞에서 그들의 기술은 쓸모없었을 것이다. 고대 중국도 노마와 마찬가지였다. 장군과 철학자 대부분은 신문기 개발을 자신의 임무로 생각하지 않았다. 중국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군사적 발명은 화약이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한 화약은 생명의 영약을 찾는 도교 연금사술에 의해 우연히 발명된 것이었다. 화약의 이후 경력은 더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 도교 연금사 덕분에 중국이 세계의 주인이 되었을 것이라고 짐작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중국인들은 새로 만들어진 화물을 주로 폭죽에 썼다. 이 송제국이 몽골의 침입에 무너질 때도 중세의 맨하탄 프로젝트를 조직함으로써 엄청난 무기를 발명해 제국을 구하겠다고 생각한 황제는 아무도 없었다. 앞으로 아시아의 전쟁에서 대포가 결정적인 요인이 된 것은 화약이 발명된 지 600년이 지난 15세기에 이르서였다. 이 물질의 치명적인 잠재력이 군사 목적에 이용될 때까지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린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왕이나 학자, 상인들이 새 군사 기술이 자신들을 구하거나 부유하게 만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때에 출현했기 때문이다. 15, 16세기에 이르러 상황이 변하기 시작했지만 대부분의 통치자가 신무기의
의 연구 개발에 자금을 대는데 흥미를 보인 것은 그로부터 200년이 더 흐른 뒤였다. 그때까지는 기술보다 병참이나 전략이 전쟁의 승패에 훨씬 더큰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계속되었다. 체코의 아우슈터리츠에서 유럽 연합군을 무찌른 1805년 나폴레옹 호의 군대가 갖춘 무기는 루이 16세가 사용하던 것과 거의 동일했다. 나폴레옹은 포병이었음에도 신무기에 관심이 거의 없었다. 과학자들과 발명가들이 비행기계, 잠수함, 로켓을 개발할 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그를 설득했지만은 먹히지 않았다. 과학과 산업과 군사기술은 자본주의 체제와 산업혁명이 등장하면서 비로소 서로 얽히기 시작했고, 일단 그 관계가 정립되자 세상은 급속히 변했던 것이다. 진보라는 이상. 과학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 대부분의 인류 문화는 진보를 믿지 않았다. 황금시대는 과거에 있었고 세상은 퇴화하지는 않더라도 정체에 되어 있다고 생각했다. 오래된 지혜를 엄격히 추종한다면 좋았던 옛 시절이 다시 돌아올지도 모르고 인간의 창의성을 일상생활의 이런저런 측면을 개선할 수도 있겠지만 인간의 지식으로 세상의 모든 근본 문제를 극복하기는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마호메트나 예수, 부처와 공자는 세상의 중요한 일은 뭐든지 알고 있는 존재였다. 만일 이들조차 기근과 질병, 가난과 전쟁을 세상에서 몰아낼 수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런 일을 할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겠는가? 언젠가 구세주가 나타나서 세상의 전쟁과 기근과 심지어 죽음을 끝내리라고 믿는 신앙은 많았지만은 인류가 새로운 지식을 발견하고 새 도구를 발명함으로써 그런 일을 할수 있으리란 생각은 터무니 없었다. 그것은 오만이었다. 발베타, 이카루스, 골렘 이야기를 비롯해 수많은 신화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모든 시도는 반드시 실망과 좌절을 부른다고 가르쳤다. 상황이 바뀐 것은 근대에 들어서였다. 근대 문화는 우리가 아직도 모르는 중요한 것들이 많다고 인정했다. 그런 무지 인정이 과학적 발견이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줄수 있다는 생각과 결합하자 사람들은 결국 진정한 진보가 가능할지도 모른다고 짐작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과학이 풀기 힘들었던 문제를 하나하나 풀기 시작하자 인류는 우리가 새로운 지식을 얻고 적용함으로써 어떤 문제든 다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게 되었다. 가난, 질병, 노화, 죽음은 인류의 피치 못할 운명이 아니었다. 그저 우리의 무지가 낳은 결과였다. 가장 유명한 사례가 번개다. 많은 문화권에서 번개는 분노한 신의 죄인을 처벌하기 위해서 때리는 망치로 이겨졌다. 18세기 중반, 과학 역사상 가장 유명한 실험 하나가 시행되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번개는 단지 전류에 불과하다는 가설을 실험하기 위해서 번개를 동방한 폭풍 속에서 연을 띄운 것이다. 프랭클린은 계엄적 관찰과 전기 에너지 속성에 대한 지식을 결합하여 비례침을 발명하고 신들을 무장 해제시킬 수 있었다. 가난도 또 하나의 적절한 예다. 많은 문화권은 가난이 이 불완전한 세상의 피할 수 없는 일부라고 보았다. 신약에 따르면 예수가 십자가형을 당하기 직전에 한 여인이 누나 300데나리우스 값어치의 비싼 향유를 예수에게 부어 예수를 축성했다. 예수의 사도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않고 그렇게 엄청난 돈을 낭비했다고 여인을 비난했다. 하지만 예수는 그녀를 옹호하며 말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가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마가복음 14장 7절 말씀. 오늘날 이 문제에 있어서 예수에 동의하는 사람은 점점 더 적어지고 있고 기독교인 중에서도 마찬가지다. 가난은 개입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기술적인 문제라고 보는 사람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작물학, 경제학, 의학, 사회학의 최신 발견을 기초로 한 정책을 펴면 가난을 없앨 수 있다는 것은 상식이 되었다. 그리고 사실 이 세상
에는 최악의 헐벗음에서 벗어난 지역이 많다. 역사를 통틀어 사회를 고통스럽게 했던 가난은 두 종류였다. 남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나는 이용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사회적 가난과 그리고 식량과 집이 없어서 개인의 삶을 위험에 빠뜨리는 생물학적 가난이었다. 사회적 가난은 아마도 결코 근절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세계의 많은 국가에서 생물학적 가난은 옛말이 되었다. 최근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물학적 빈곤선 부근을 떠돌았다. 그 선 이하로 내려가면 목숨을 오래 부지하는데 필요한 영양이 부족하다는 뜻이다. 약간의 계산착오나 불호만 생겨도 사람들은 쉽게 그 선 이하, 즉 아사 상태로 빠질 수 있었다. 자연재해와 인간이 만든 재난은 가끔 국민 전체를 나락으로 떨어뜨려 수백 명의 죽음을 불렀다. 오늘날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 발밑에는 안전망이 쳐져 있다. 보험, 국가가 후원하는 사회보장, 아주 많은 지역적, 국제적 NGO들이 사람들을 개인적 불행으로부터 보호하고 있다. 한 지역 전체에 재난이 닥치면 범세계적인 구호 노력이 이어지고 덕분에 최악의 사태를 피하게 되었다. 사람들은 여전히 수모와 모욕, 가난으로 인한 질병에 시달리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굶어 죽지는 않는다. 길가메시 프로젝트. 해결이 불가능해 보이는 인류의 모든 문제 중에서도 가장 성가시고 흥미롭고 중요한 것은 늘 죽음의 문제였다. 죽음은 우리의 피할 수 없는 숙명이다. 근대 후기 이전까지 대부분의 종교와 이데올로기는 이를 당연시했다. 게다가 대부분의 신앙은 죽음을 삶의 의미를 주는 원천으로 바꿔놓았다. 죽음이 없는 세상의 이슬람, 기독교, 고대, 이집트 종교들을 상상해보라. 이들 종교는 사람들에게 죽음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하며 내세에 희망을 두어야 한다고 가르쳤지 죽음을 극복하고 이곳 지상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추구하라고 가르치지 않았다. 선지자들은 죽음에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의미를 부여하기에 바빴다. 우리에게 전해진 가장 오래된 고대 신화, 즉 고대 수메르의 길가메시 신화가 다루는 주제도 이것이다. 그 주인공인 우르크의 왕 길가메시는 세상에서 가장 힘세고 유능한 남자로 전투에 나서면 누구에게든 승리를 거두었다. 어느 날 가장 친한 친구 엔키두가 죽었다. 길가메시는 친구의 시신 옆에 앉아서 오래오래 관찰했고 마침내 친구의 콧구멍에서 벌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그 순간 길가메시는 끔찍한 공포에 사로잡혔고 자신은 결코 죽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죽음을 물리칠 방법을 어떻게든 찾아내고야 했다. 그는 우주의 끝을 향해 여행을 떠났다. 사자를 죽이고 전갈과 싸우며 저승을 향해 나아갔다. 그곳에서 그는 죽음의 강 뱃사공인 우르샤나비의 배를 움직이는 신변 돌로 된 것들을 부숴버린 뒤 최초의 홍수에서 살아남은 최후의 생존자 우투나피시팀을 발견했다. 하지만 길가메시의 원전 실패로 끝났다. 그는 죽음을 받아들여야 하는 존재로서 빈손으로 고향에 돌아왔다. 하지만 새로운 지혜의 한 토막이 그와 함께했다. 그는 깨달았다. 신들은 인간을 창조할 때 죽음을 필연적으로 숙명으로 정했으며 인간은 그 숙명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워와야 한다는 것을. 진보의 사도들은 이런 패배주의적 태도에 동의하지 않는다. 과학자에게는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이 아니라 기술적 문제의 극복에 불과하다. 사람이 죽는 것은 신이 그렇게 정해 놓았기 때문이 아니라 심근경색이나 암, 감염 같은 당연한 기술적 실패 때문이다. 그리고 모든 기술적 문제에는 기술적 해답이 있게 마련이다. 심장이 정상적으로 뛰지 않으면 심박 조절기로 자극을 주거나 새 심장을 교체하면 된다. 암이 날뛰면 약이나 방사선으로 죽이면 된다. 박테리아가 증식하면 항생제로 제압할 수 있다. 인정하건대 현재 우리가 모든 기술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는 해결을 위해 애쓰고 있다. 우리 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들은
죽음의 의미를 부여하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 대신 질병과 노화의 원인이 되는 생리적, 호르몬적, 유전적 시스템을 연구하느라 바쁘다. 그들은 신약 혁명적 치료법, 인공장기를 개발 중이며 언젠가는 죽음의 신을 무찌를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만 해도 과학자는 누구든 그렇게 직설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없었다. 죽음을 정복해 무슨 헛소리야. 우리는 그저 암, 결핵, 알츠하이머 병을 치료하려고 애쓰고 있을 뿐이야 라고 우겼다.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이슈를 피했다. 목표 달성이 지나치게 힘들어 보였기 때문이다. 불합리한 기대를 조장할 필요가 어디 있겠는가. 하지만 지금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솔직할 수 있는 지점에 와 있다. 과학혁명의 선도적 프로젝트는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다. 설령 죽음의 정복이 먼 목표로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불과 몇 세기 전까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미 달성했다. 1199년 사자왕 리처드는 왼쪽 어깨에 화살 한 대를 맞았다. 오늘날이면 경미한 부상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항생제나 효과적인 소독법이 없던 시절에 이 사소한 상처는 감염됐고 궤조가 일어났다. 12세기 유럽에서 궤조의 확산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 감염된 사지를 절단하는 것이었지만 간염이 어깨에 있으면 그런 조치가 불가능했다. 궤조는 사자왕의 몸 전체로 퍼졌고 아무도 왕을 도울 수 없었다. 2주일 후 그는 커다란 고통 속에서 죽었다. 19세기까지만 해도 최고 의사들조차 어떻게 하면 감염을 방지하고 조직의 부패를 막는지를 알지 못했다. 야전병화 의사들은 병사들이 사지에 사소한 부상을 입을 썼을 때조차 궤조가 두려워서 손과 다리를 늘상 절단했다. 절단은 모든 의학적 처치, 이빨 뽑기 등과 마찬가지로 마취제 없이 이루어졌다. 최초의 마취제 에테르, 클로로포름, 모르핀, 서구 의학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된 것은 19세기 중반에 이르러서였다. 클로로포름이 등장하기 전에는 의사가 부상자의 팔다리를 톱으로 자르는 동안 4명의 병사가 환자를 잡고 있어야 했다. 워터루 전투 1815년에 끝난 다음 날 아침 야전병원 근처에서 톱질로 잘려나간 팔다리가 무더기로 쌓여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 시절 군에서 징집된 목수와 백정은 흔히 의무대로 보내졌다. 수술에는 칼과 톱을 다루는 기술 외에는 더 필요한 것이 별로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워터루 전투 이후로 이 세기 동안 상황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바뀌었다. 알약, 주사, 복잡한 수술이 많은 수많은 질병과 부상에서 우리를 구했다. 우리는 한때는 피할 수 없었던 사망 선고에서 해방되었다. 또한 우리는 근대 이전의 사람들이 그저 삶의 일부로 받아들였던 수많은 일상의 통증과 가벼운 병으로부터 보호받게 되었다. 전 세계에서 약 20세에서 40세이던 평균 기대 수명은 약 67세로 성큼 되었고 선진국에서는 약 80세가 되었다. 어린아이와 유아 사망률이 특히 낮아졌다. 20세기가 되기 전에는 농경사회 어린이 중 3분의 1이나 4분의 1이 성인이 되기 전에 사망했는데 대부분 디프테리아 홍역 천년 뒤에 희생되었다. 17세기 영국의 경우 신생아 1000명당 평균 150명이 출생 첫해 죽었고 모든 어린이 3분의 1이 15세기가 되기 전에 사망했다. 오늘날 영국에서 출생 첫해에 사망하는 아기는 1000명당 5명, 15세가 되기 전에 죽는 아이는 1000명당 7명에 불과하다. 이런 수치가 주는 충격적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숫자를 가리고 이야기하는 편이 낫다. 영국 왕 에드워드 1세 1237년에서 1307년 그의 왕비 엘리노어 1241년에서 1290년 좋은 사례였다. 그들의 자녀는 중세 유럽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최고의 환경과 양육 여건을 누렸다. 왕궁의 삶에서 음식을 마음껏 먹고 따뜻한 옷도 입었다. 좋은 벽난로와 가장 깨끗한 물, 수많은 시종,
최고의 의사가 있었다. 엘리노 왕비가 낳은 16명의 아이에 대해 기록은 이렇게 전하고 있다. 1250첫째, 1255년에 태어난 이름 없는 딸은 출생 시 사망했다. 두 번째 딸 캐서린은 1살 혹은 3살에서 사망했다. 세 번째 딸 조에는 생후 6개월에서 사망했다. 네 번째 아들 존은 5세에 사망했다. 다섯 번째 아들 헨리는 6세에 사망했다. 여섯 번째 딸 엘리노어는 29세에 사망했다. 일곱 번째 이름 없는 딸은 생후 5개월에 사망했다. 여덟 번째 딸 조에는 35세에 사망했고 아홉 번째 아들 알폰소는 10세에 사망했다. 열 번째 딸 마가리는 58세에 사망했다. 열한 번째 딸 베렌게리아는 2세에 사망했다. 열두 번째 이름 없는 딸은 출생 직후 사망했다. 열세 번째 딸 메리는 53세에 사망했다. 열네 번째 이름 없는 아들은 출생 직후 사망했다. 열다섯 번째 딸 엘리자베스는 34세에 사망했다. 열여섯 번째 아들 에드워드. 가장 어린 에드워드는 어린 시절이라는 위험한 시기를 지나 살아남은 첫 아들이었다. 그는 아버지 에드워드 1세가 죽은 뒤 에드워드 2세로서 왕좌를 물려받았다. 다시 말해 엘리노어 왕비는 영국 왕비의 가장 근본적 임무, 남편에게 남성 계승자를 안기는 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16차례 임신을 시도해야 했던 것이다. 에드워드 2세의 어머니는 예외적인 인내와 불굴의 용기를 지닌 여성이었음이 틀림없다. 에드워드 자신이 아내로 맞은 프랑스의 이자벨라는 그렇지 못했다. 그녀는 남편이 43세에 암살당하게 만들었다. 우리가 아는 한 엘리노어와 에드워드 1세는 건강한 부부로 자식들에게 치명적인 유전병을 물려주지 않았다. 그럼에도 16명 중 62% 10명이 어린 시절에 죽었다. 가까스로 11세가 넘도록 살아남은 아이는 6명뿐이었고 40이 넘도록 산 것은 3명, 18%뿐이었다. 출생에 대해 엘리노어는 유산으로 끝난 임신도 여러 차례 했을 가능성이 많다. 에드워드와 엘리노어는 평균 3년에 한 명꼴로 10명의 아이를 한 차례 잃었다. 오늘날의 부모라면 그런 상실을 상상조차 할 수 없다. 불면을 추구하는 길가 메시 프로젝트가 달성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소요될까? 500년, 1000년, 1900년에 우리가 인체에 대해 아는 것이 얼마나 적었던지, 그리고 한 세기 만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지식을 축적했는지 돌이켜보면 낙관할 만하다. 최근 유전 과학자 예삐 꼬마 성충의 평균 수명을 두 배로 늘리는 데 성공했다. 그들은 호모사피엔스에 대해서도 동일한 일을 할 수 있을까? 나노 과학자들은 수백만 개의 나노 로봇으로 구성된 생체 공학적 면역계를 개발 중이다. 그 로봇들은 우리 몸에 살면서 막힌 혈관을 뚫고 바이러스와 세균과 싸우고 암세포를 제거하며 심지어 노화 과정을 되돌릴 것이다. 몇몇 진지한 학자들은 2050년이 되면 일부 인류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 불면은 아니다. 사고를 당하면 죽을 수도 있다. 하지만 치명적인 외상을 당하지 않는 한 생명이 무한히 연장될 수 있다고 전망한다. 길가메시 프로젝트가 성공하든 그렇지 않든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 근대 후기의 종교와 이데올로기 대부분이 죽음과 사후 세계를 방정식 바꿔서 이미 제쳐놓았다는 점은 대단히 흥미롭다. 18세기 이전까지만 해도 종교는 죽음과 사후 일이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겼다. 18세기가 되면서 종교와 자유주의, 사회주의, 페미니즘 등의 이데올로기들은 사후 세계에 대한 흥미를 잃었다. 공산주의자가 죽은 뒤에 그 사람에게는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날까? 페미니스트에게는 마르크스, 애덤 스미스, 시몬드 보바르 저작에서 그 답을 찾으려는 것은 무의미한 행동이다.
죽음의 여전히 핵심적 역할을 부여하는 유일한 근대 이데올로기는 민족주의다. 가장 시적이고 필사적인 순간의 민족주의는 민족을 위해 죽는 사람은 누구나 민족의 집단 기억 속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고 약속한다. 하지만 이 약속은 너무나 모호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민족주의자들도 그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를 잘 모른다. 과학의 물주. 우리는 기술 시대를 살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과학과 기술 속에 우리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 있다고 믿는다. 과학자들과 기술자들이 자신들의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면 그들이 지상에 천국을 건설할 것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과학은 여타 인간 활동보다 상위에 있는 고도의 도덕적, 정신적 차원에서 벌어지는 사업이 아니다. 우리 문화의 다른 모든 면과 마찬가지로 과학은 경제적, 정치적, 종교적 이해관계에 의해 형성된다. 과학에는 돈이 매우 많이 든다. 인간의 면역계를 이해하려고 연구하는 생물학자에게는 실험실, 시험관, 화학물질, 전자현미경이 필요하다. 실험실 조수, 전기기술자, 배관공, 청소부는 말할 것도 없다. 신용대출 시장의 모델을 수립하려 연구하는 경제학자는 컴퓨터를 구입하고 거대한 데이터베이커를 마련하고 복잡한 데이터 처리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고대 수렵 채집인의 행태를 연구하는 고고학자는 먼 곳으로 여행을 가서 고대 유적지를 발굴하고 화석화된 뼈와 인공불의 연대를 추정해야 한다. 이 모든 일에는 돈이 든다. 지난 500년간 현대과학이 놀라운 업적을 성취한 것은 주로 정부와 기업, 재단, 민간 기부자들이 과학연구에 기꺼이 수십억 달러를 투자한 덕분이었다. 그 수십억 달러는 우주를 기록하고 우리 행성의 지도를 만들고 동물들의 목록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갈릴레오 갈릴레이,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찰스 다윈보다 더욱 크게 기여했다. 만일 이 천재들이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들의 통찰은 누군가 다른 사람의 머릿속에 떠올랐겠지만 적절한 자금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뛰어난 지성으로도 그것을 보충할 수 없다. 만일 다윈이 태어나지 않았다면 진화론을 발견한 고운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라는 아이디어를 다윈과 별개로 불과 몇 년 늦게 생각해낸 엘프리드 러셀 월리스에게 돌아갔을 것이다. 하지만 만일 유럽의 열강들이 세계 도처를 누비는 지리학적, 동물학적, 식물학적 연구의 자금을 대지 않았더라면 다윈도 월리스도 진화론을 뒷받침할 실증적 자료를 손에 넣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 시도조차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정부와 기업이 근거해서 수십억 달러가 실험실과 대학으로 흘러 들어가기 시작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학계는 순수과학을 신봉할 정도로 순진한 사람이 많다. 이들은 정부와 기업이 무엇이 되었든 매력적으로 보이는 프로젝트에 이타적으로 자금을 댄다고 믿는다. 그러나 그것은 과학연구자금의 실제를 몰라서 하는 생각이다. 대부분의 과학연구에 자금이 지원되는 이유는 그 연구와 모종의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누군가 믿기 때문이다. 예컨대 16세기의 왕과 은행가들은 세계를 누비는 지리적 탐험대에게 막대한 자원을 투입했지만 아동심리학 연구에는 한 푼도 되지 않았다. 새로운 지리적 지식이 자신들로 하여금 새로운 땅을 정복하고 무역제국을 건설할 수 있게 해주리라고 짐작하는 데에 비해 아동심리는 이해해봤자 아무런 이익이 생기지 않는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1940년대 미국과 소련 정부가 수중 고고학이 아니라 핵물리학 연구에 막대한 자원을 투입한 것은 핵물리학을 연구하면 원자폭탄을 만들 수 있지만 수중 고고학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였다. 과학자들 자신이 돈의 흐름을 통제하는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 이해관계를 항상 의식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많은 과학자가 실제로 순수한 지적 호기심에서 행동한다. 하지만 과학적 의제가 과학자들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설사 우리가 정치, 경제, 종교적 이해관계와 무관한 순수 과학 연구를 지원하고 싶다 해도 아마
불가능할 것이다. 우리의 자원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기초연구를 위해 국립과학재단에 100만 달러만 추가로 배당해달라고 하원의원에게 요청한다면 의원은 그 돈을 교사 교육에 쓰거나 형편이 어려운 자기 지역구 공장에 세금 우대 조치를 주는 데 사용하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고 반문할 것이다. 이치에 맞는 말이다. 제한된 자원을 끌어오려면 우리는 무엇이 더 중요한가, 무엇이 좋은가 같은 질문에 대답해야만 한다. 그리고 이런 것은 과학적 질문이 아니다. 과학은 세상에 무엇이 존재하는지, 사물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미래에 무엇이 존재할지를 설명할 수 있다. 하지만 정의상 과학은 미래에 무엇이 존재해야 마땅한지를 안다고 호세를 부릴 수는 없다.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추구하는 것은 종교와 이데올로기 뿐이다. 다음과 같은 딜레마를 생각해보자. 똑같은 전문성을 가진 같은 부서의 생물학자 두 명이 연구 프로젝트를 위해 100만 달러의 보조금을 신청했다. 슬로고헌 교수는 우유 생산량을 10% 감소시키는 암소의 유선 감염 질환을 연구하고 싶어한다. 스프라우트 교수는 암소가 송아지와 떨어지게 되었을 때 정신적 고통을 받는지를 연구하고 싶어한다. 돈의 액수는 제한되어 있으며 두 연구 모두의 보조금을 지원할 수는 없다고 가정할 때 어느 쪽이 지원을 받아야 할까? 이 문제의 과학적 해답은 없다. 오로지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 해답이 있을 뿐이다. 오늘날의 세계에서는 슬로고혼이 돈을 받을 가능성이 더 크다. 유선병이 소위 정신상태보다 과학적으로 더 중요해서가 아니다. 그저 그 연구에서 이익을 취하려는 낙농업계의 영향력이 동물 권리 운동보다 더 강하기 때문이다. 암소가 신성시대는 엄격한 힌두 사회나 동물권 보호에 전념하는 사회였다면 아마도 스플라우트 교수에게 기회가 주어졌겠지만 그가 살고 있는 사회는 우유의 상업적 잠재력을 중시하며 암소의 기본보다 인간 시민의 건강을 더 중하게 여긴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전제에 맞게 연구 제안서를 작성하는 것이 그에게는 최선이다. 이를테면 이렇게 쓰는 것이다. 우울증은 우유 생산의 감소로 이어진다. 저수의 정신세계를 이해한다면 우리는 소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 향정신성 약물을 개발할 수 있다. 이런 약은 우유 생산을 10%까지 늘릴 수 있다. 필자의 추정에 따르면 소의 향정신성 약물에 대한 전 세계 시장의 수요는 매년 2억 5천만 달러에 이른다. 과학은 자신의 우선순위를 스스로 정할 수 없다. 자신이 발견한 것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결정할 능력도 없다. 순수한 과학적 견지에서 본다면 가령 늘어난 유전학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치 않다. 그 지식을 암치료에 이용해야 할까? 유전자 조작 슈퍼맨을 만드는 데 써야 할까? 아니면 슈퍼사이즈 저통이 달린 유전자 조작 젖소를 만드는 데 써야 할까? 자유주의 정부, 공산주의 정부, 나치 정부, 자본주의의 기업은 동일한 과학적 발견을 완전히 다른 용도로 이용할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어떤 용도를 다른 용도보다 선호할 과학적 이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과학 연구는 모종의 종교나 이데올로기와 제휴했을 때만 번성할 수 있다. 이데올로기는 연구비를 정당화한다. 그 대신 이데올로기는 과학적 의제에 영향을 미치고 과학의 발전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결정한다. 그러므로 인류가 어떻게 해서 엘러 뭐 고도와 달 수많은 다른 목적지가 아니야 나 도달했는지를 이해하려면 심리학자, 생물학자, 사회학자의 업적을 조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물리학과 생물학과 사회학을 형성했고 다른 방향을 무시하면서 특정 방향으로만 밀어붙인 이데올로기적, 정치적, 경제적 힘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두 가지 힘이 우리의 관심을 끌 만하다. 제국주의와 자본주의다. 과학과 제국과 자본 사이의 대목임 고리는 논쟁의 여지는 있을지언정 아마 지난 500년간 역사의 가장 중요한 엔진이었을 것이다. 이어지는 장들에서는 그것이 어떻게 작용했는지를 살펴보자. 먼저 우리는 과학과 제국이라는 쌍둥이 터빈이 어떻게 서로 맞물렸는지를 알아보고 그 다음에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자본주의의 돈 보내는 펌프에 장착되었는지를 알아볼 것이다. 과학혁명 14번째 이야기였습니다. (4번째) 이야기 무주의 발견 태극산재기와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